네, 금요일 1부는 CEO 초대석 시간입니다. 도시의 개발이 활발해질수록 그 자리를 지키던 자연의 훼손도 함께 심각해지곤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결국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되고 개발만 남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개발과 환경 모두를 지키면서 도시를 활발하게 만드는 방법, 과연 이런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노력 중인 곳이 있다고 해서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용인시의 백군기 시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장 백군기입니다. 예. 자, 먼저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코로나19입니다. 특히 네.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용인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용인시가 그동안에 대규모 확산 없이 선전을 했는데요. 예. 예, 안타깝게도 이제 집단 감염과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08시 기준에서 우리가 누적 확진자가 528명인데요. 어제만 7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시의 키즈 카페 관련해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한 40명 넘게 관련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동안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설들을 정부 점검하고 예. 특히 이제 관내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휴원 명령을 지금 한 상태고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2단계보다 좀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2.5단계 추진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상황인데 용인시의 방역 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코로나19로 아마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예. 먼저 잘 될 거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역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어오던 방역활동에 더해서 수능 방역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의 점검을 강화했는데요. 예. 특별히 우리 수험생 방역 사각을 없애기 위해서 125개소의 스터디카페도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예. 또 경제 반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전국 최초로 이제 초, 중, 고등학생 전체에 돌봄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예. 시작한 그 각종 지원금 지급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세금 감면, 희망 일자리 사업,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심이 많이 깊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올해 공연 문화계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용인에서 열렸던 드라이브인 콘서트가 기억에 남는데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예. 네, 우리 비대면 문화가 이제 만들면서 특히 그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활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 어려움이 컸을 그 공연 문화계 종사자분들이 참여해서 언택트로 진행한 공연들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자동차에서 즐기는 드라이빙 콘서트는 그 지금까지 이제 대면으로 하면 박수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나이트나 경적이 박수를 대신해서 하니까 저도 계속 할 때마다 참여해봤는데 예. 정말 아주 흥미로운 장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색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추가해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동네 발코니 음악회 해가지고 찾아가면서 아파트 단위로 예. 13번째 시민들을 찾아가서 했는데요. 아주 그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심리 방역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예. 아주 가을밤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용인시 살림살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코로나19를 인간이 만든 재해라고도 하는데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이 만들어낸 재해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인시도 이런 난개발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장에 취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인데요. 예. 시의 가장 큰 난제이기도 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이제 바로 세우고요. 예. 특히 제도적 그 물리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핵심이 되는 경사도 기준을 낮추고 또 경관 심의 기준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예. 아무튼 뭐 도시계획, 건축행정, 산업단지, 물류창고 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이 개발과 관련되는 조례와 지침을 빠짐없이 점검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결과 우리 이제 제가 시장 취임 당시인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대규모 개발 관련 허가 건수가 분야별로 적게는 한 40%에서 많게는 예. 85%까지 현저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다고 또 이게 무조건 개발을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민이 필요하는 꼭 필요한 개발은 적극적으로 하되 예. 그것을 사람과 자연이 조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의 방법을 바꾸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더 이상 우리 용인에서 난개발이 뭐 진행이 안 된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진행되던 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난개발은 철저히 근절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시장님 취임했을 때 했던 공약이 워낙 그 이행률이 높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도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의 용인 그러면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글쎄요. 아마 우리 시민들이 아주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 그래도 하여튼 아파트만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였는데 예. 이제는 친환경 생태 도시로 바뀌고 있다 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요. 예. 또 코로나19와 이제 기후변화로 도시내 녹색 공간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이런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원 일몰제로 실효의 얘기에 놓인 장기 미집행 공원이 저희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우리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녹지와 녹지 또 공원과 공원 이것을 연계라는 녹색 벨트 조성 사업도 계속해 가고 있는데요. 예. 특히 우리 용인에 이제 경안천이라는 아주 정말 천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어찌 보면 용인에서는 가장 아주 생명줄 같은 그런 하천입니다. 예예. 그래서 거기에 도시숲과 생태숲을 조성하고 또 공원, 호수공원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기흥호수공원과 동백호수공원을 서로 이어주는 17.5km의 순환산책로도 만들고 또 건물이 밀집된 수지지역의 경우에는 도심 속의 소공원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예.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시청 가까운데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이게 많이 낡았어요. 그리고 예. 새로운 운동장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도심 속의 힐링 랜드마크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용인에 이제 가까운 곳 어디서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생태 도시로 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예. 자, 용인이 그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전국 2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네. 용인하면 또 하나 떠오른 게 바로 그 플랫폼 시티입니다. 이 네. 플랫폼 시티가 정확하게 어떤 모습입니까? 뭐 플랫폼 시티가 이제 우리 서울에서 이제 부산 쪽을 가다 보면 예. 판교를 지나서 우리 수원 IC까지 그 사이에 우측에 비어 있는 공간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막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또 GTX와 분당선 지하철까지 복합적으로 교차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기흥구 보정 마북 신갈동 일원에 2028년까지 83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예. 단순히 뭐 이게 주택 보급을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한 지식 기반의 미래형 첨단 산업 단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하는 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그럼 첨단 산업 단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상업 시설, 업무 시설, 주거 시설, 문화 복지 시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성해서 플랫폼 시티 내에서 일하고 먹고 즐기고 예. 쉬는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소위 말한 미래형 복합 자족 도시의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예.
용인의 경우 수도권 주요 지역 중 하나지만 최근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함께 도시의 생산성 이야기를 하는데 플랫폼 시티는 이런 부분을 좀 겨냥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플랫폼 시티 이외에 생산적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계십니까? 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성공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점에서 도시의 그 자족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플랫폼 시티의 경우에는 가용지의 37.5%에 달하는 44만 제곱미터를 자족 용지로 지정을 해서 예. 도시 중심에 소위 말하는 공해 없는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해 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플랫폼 시티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기업 위치인데요. 예. 우수한 인재가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용인역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스마트한 사통팔탈 교통체계를 비롯한 모든 기반시설을 잘 구축하도록 해줌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 예. 네. 자, 지역이 발전하면 함께 따라오는 문제가 바로 그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취임 당시에도 편리한 출퇴근을 위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용인의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우선 이제 뭐 크게 보면 도로와 철도인데요. 예.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42호선 우회도로와 또 마성IC 진출입로 또 신갈과 수지를 남북으로 있는 신수로 등이 개통이 됐고요. 예. 지금 진홍지역에 있는 것이 이제 서울 세종간과 이천 오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건설 중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도로의 확충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특히 이제 철도 부분은 경강선과 분당선의 용인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국토부에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용인 연장도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그 G2X 환승센터 시범사업 우수 역사로 우리 용인역이 선정이 됐는데요. 아주 여기가 이제 플랫폼 시티 조성의 기반이 될 것이고요. 예. 아마도 국내에서 첫 고속도로 상공형 환승 정류장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연결되고 영동고속도로도 연결하고 또 지하철 버스까지 복합적으로 환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아주 스마트한 교통도시 용인이 여기서 견인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른 또 이야기인데 최근 각 지역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 살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청년들을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의 고민이 굉장히 깊은 상황인데 용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용인도 사실은 뭐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용인시 청년들도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이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또 플랫폼 시티를 잇는 경제벨트를 조성해 줌으로써 예. 첨단의 일자리 부분을 해결해 나갈까 합니다. 특히 제가 이천에 있는 그 SK 하이닉스를 가보니까요. 예.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약 36세예요. 아, 굉장히 그렇군요. 젊었습니다. 예, 네, 젊군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용인으로 와서 좋은 일자리도 얻고 또 쉬면서 즐기며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예.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뭐 코로나19 이전에는 청년들하고 아주 지맥 데이트도 하고 티타임도 하면서 만났는데 예. 요즘 뭐 자주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만 가지고 만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뭐 청년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아주 좋아해요. 네. 예. 자, 반도체 클러스터나 플랫폼 시티 등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인구가 많이 찾아들겠지만 당장 함께 해나가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7월 달에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예. 결국 이제 청년 정책의 수혜 당사자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직접
담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청년 센터를 각 구별로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청년들이 아주 자유롭게 소통하고 거기에서 서로 어떤 정책들을 뭐 토의하고 예. 그런 장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최소한의 경제 자립을 위해서 청년 기본소득 지급도 해주고 또 청년 인턴, 공공 인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를 통해서 예. 일단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또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해서 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예. 이 밖에도 이제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주거 문제인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해줄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큰 평수의 아파트가 우리 용인에는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두 세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정말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또 돌봄 지원까지 예.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네. 듣고 계실 용인 시민들을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I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용인시, 더불어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이 잘 조화된 용인시를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군기 용인시장과 함께했습니다.